얘기하면은 예. 욕지에 넣고 낙인 찍힐 것 같고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타입이고 다른 분에 또 조곤조곤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에서 김태일 방송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일 대표님 예, 한번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태껏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는 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5명을 바꾸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심사숙고해서 뽑은 5명이 있습니다. 여자분도 한 분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골라서 뽑을 수 있는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아니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을 하려 해도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 부적격이 있으면은 회사 입사가 안 되죠. 몰라 낙하산이 있으면은 또 되겠죠. 근데 요즘은 회사에서 노조도 있고 워낙 똑바른 세상에 살다 보면 낙하산들도 입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5명 그 장관 후보들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비리란 비리는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딱 한 명만 일단 먼저 찍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기 마누라가 갱년기가 있어서 슈퍼에 가서 물건 훔치다 걸려서 벌금 20만원을 내는 걸 보고 도벽도 아니고 갱년기가 들어서 그렇게 됐다. 자, 남자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여자들은 다 전과자란 말인데, 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여자들 생리가 심해서, 뭐, 도벽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갱년기에 물건을 갱년기 때문에 물건을 훔쳤다 한 말은 또 처음 듣습니다. 그 물품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벌금을 20만원 받을 정도면은, 그 슈퍼 주인이, 뭐, 까자 몇 개, 뭐, 껌 몇 개 훔쳤다고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벌금 20만원 내려면은 고가의 물건을 훔쳤다가 또 닭발 까다가 보니까는 걸려서 벌금 20만원 받았는데, 사나이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가 대한민국의 장관급이 되려면은 자기 와이프가 실수하고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떳떳한 핑계 있잖아. 떳떳한 핑계. 죄송합니다. 제 그 와이프가 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핑계를 대는데 갱년기 때문에 그 물건을 훔쳐서 벌금 20만원을 냈다고 그러한 단순한 거짓말을 하고 딴 후보자들은 말도 못할 그런 비리. 어떤 여자분은 그렇죠. 자기 서방님 에? 교수랍니다. 교수. 자, 논문 쓰려고 하면은 어렵죠.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봐야 되고 정보도 얻어야 되고 인터넷에서도 헤매야 되는데 자기 제자들이 쓴 그 논문에 쉽게 말해 숟가락만 올려가지고 제1저자로 올려서 논문 18개를 그 사람 이름 앞으로 올려서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 여자분 보고 여자 조국. 야, 남자 조국은 어차피 뭐 자기 마누라 정경심이 지금 교도소에서 징역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 검찰청에서 징역을 줄 때는 판사가 줍니다. 검사가 주는 게 아니고 자 공문서를 위조했다 하는 게 판명이 되어서 징역을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조국이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현 정부의 실정이 자 일반 단체장도 아니고 장관입니다. 장관. 쉽게 말해 대통령 바로 밑에 왼팔 오른팔 뭐 왼발 오른발도 되는 사람들을 뽑는데 자기가 선거 공약을 했던 부패 부절이 그게 없으면 장관 추천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야 나는 이 인사 책정을 할 때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뭐 설문지를 줘서 그 조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얼렁뚱땅식으로 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웃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현 정권에,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의
비리를 조국이, 정경심이,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정의의 누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윤미아. 미국에서도 그런 거를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답답한 게, 지금 요 앞에 아까 차 타고 가신 분들도 차창문을 내놓고, 저희들 아까 아시는 분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지만, 집에서 인터넷이나 텔레비만 보고 너무 답답하게 그냥 한눈에 들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자, 문재인 대통령 결정 1월 달에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부동산법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나 땅값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사,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LH주택공사, 지금 자기가 마스크에도 부동산 측계를 한다 하면서 밝혀내는 게 지금 큰 건수로 다 빠져나가고, 쉽게 말해가 피라미들 한 120명인가 그 잡혔는 게 그게 다인데,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 부동산 LH주택공사에서 크게 먼 사람들은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것도 그날 안 들어가고 한두 달 뒤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자, 요즘 검찰에서 하는 말 포렌식,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이 자주 쓰는 이 휴대폰, 우리가 어떤 걸 삭제해도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휴대폰 바꿔보여 끼고, 자, 이동통신 가서 오늘 휴대폰 내가 삭제건데 내가 오늘 아이폰 가서 바꿉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했던 그 흔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참 살기 좋죠. 아파트 하나, 집 수성구도 요, 제가 저 앞에 보이는 거, 트럼프 월드부터인가, 좋은 아파트 많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 살락하면은 6억. 지금 제가, 요, 이틀 전에 제가 아는 정보로는 만천동에 단독주택인데 25억짜리 나왔습니다. 25억짜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자, LH주택공사에서 항상 하는 말, 청약 부금 넣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한테 당첨될 게 있겠습니까? 이리 답답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더구나 장난급이라 하는 것들이, 자기 와이프는 슈퍼에 가서 떡볶이를 하나 벌금 낸 게 없나, 교수라고 하는 여자는 제자들이 쓰는 논문을 자기 서방님 이름을 올려서 그 업적을 돌리지 않나. 그래도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봤습니다. 절대 사과 안 합니다. 당연하게 이제 떳떳하게 하니까는, 물론 문재인이 뭐 웬만한 간도 없는 것들을 장관급으로 세웠지만은, 이 다섯 명 중에도 그래도 다섯 명이 다 나쁜데 또 세 명만은 국민의힘에서 배제를 한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인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일을 하지 않나. 안 그러면 밤에 이제 눈이 어두웠을 때는 돋보기를 껴야 되는데 돋보기가 없지 않나. 국민의힘에 제가 전화를 해서 돋보기가 없으면 제가 사비로 아니면 외상으로도 돋보기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래가 우리가 어디 발 뻗고 자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에 이제 10억, 20억. 자, 지금도 대구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자, 일반 서민들 은행 가서 대출 상담 한번 해보세요. 신용 등급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3등급, 4등급, 5등급 2억 안 나옵니다. 1억도 겨우 나옵니다. 1억 겨우. 그런데 아파트를 어떻게 살 거고, 만약에 집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럼 당장 원룸에서 살아야 됩니다. 원룸. 요즘 전세도 잘 없어요. 전세도. 이 고가로 친하는 아파트 시세, 지금 차 안에서도 그 창문 열고 들으시는 분들, 오늘 저 사람들이 저어서 마이크 잡고 뭘 잡고 떠들어. 차가 잠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확실히 못 듣습니다. 제발 집에 갔으면은 휴대폰으로라든지 컴퓨터로 LH주택공사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 장관급 초대하고 있는 다섯 명들의 비리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입에서 여기 18문구가 바로 올라올 겁니다. 제발 검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